정확히 낮은 게 R 차량이고요. 들어봐도 뒤에서 1700. 네, 1m 71cm네요. 굉장히 낮은 10cm가 더 네, 낮은 차량이죠. 10cm 좀 이상 더 낮겠네요. 이제 낮은 차량 세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네, 구성품은 동일하니까. 다 동일하니까 구성품 내용 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생략하고 첫 번째 단계 풀 때 이 정도. 이 정도. 이거는 이따가 언엑스 또 세팅하면서 높이를 좀 조절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낮은 차량 같은 경우는 일단 그렇죠. 확장판보다 이 정도 높게 중간에 점검할 때 네, 점검할 높여야 때 될 수도 있는 거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첫 번째 단계 벌써 끝났습니다. 두 번째, 아까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요거 원X를 펼치는데 네. 요 지퍼 있는 데를 찾아야 된다 그랬죠? 오케이. 그래서 자, 지퍼 있는 데 찾기 벨크로, 힘들면 벨크로. 얘도 동일합니다. 이쪽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체결할 거고요. 네.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잡아주면 좋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지퍼를 체결을 했고요. 체결을 했고요. 네. 이쪽에 디바이더 쪽에 지퍼를 풀러주고 뭐 똑같습니다. 아까랑 네. 이쪽에 요 기준 똑같이 액세서리 레일을 맞춰서 네. 또 자연스럽게 붙이고 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액세서리가 안 걸려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신발장하고 외부 스토리지가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액세서리 뒤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액세서리가 이제 언엑스 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가 아니라 언엑스 안으로 들어오도록 언엑스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이것도 이 위치를 고정을 해놓고 아이볼트 위치를 고정을 해서 조정을 해서. 네, 그 다음에 디바이더 네, 지퍼를, 지퍼를 체결 체결을 해줍니다. 뭐 아직까지는 동일하네요. 네, 정도 여기는 다 동일합니다. 여기 풀 때 아까 똑같아요. 여기도 방법은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언엑스가 네. 보시면은 그 아까 저 카니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풀 때를 꽂고 풀 때에다가 네, 스크린을 걸었는데 그 약간 개선이 된 거죠. 언엑스가 개선이 된 거는 여기에 그 스트링을 걸을 수 있는 웨빙 고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스트링을 아예 채워 놓은 겁니다. 이렇게 네. 채워 놓으면 나중에 여기다가 풀대를 꽂고 여기다 거는 일이 그런 번거로움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 걸어 놓는 거죠, 양쪽에. 그래도 일단은 동일하게 어느 정도 위치 잡고 던져 놓은 다음에 네. 핵을 하나 쳐 놔야 되겠네요. 네. 아까 똑같은 이쪽에 여기에. 수평을 딱 맞춰 놓고 수평을 맞출게. 그리고 바짝 딱 당긴 상태에서 폴대를 놓고 대각선으로 찍어 놓고 떼고 놓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폴대를 꽂을 위치에서 이 확장판 쪽에서 수평을 맞추고 수직 떼고 놓고 대각선 때마침 만나네. 여기 때마침 여기 만나네. 네.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안에서 세울게요. 그리고 팩 박아야죠. 아, 팩 박아야죠. 그 다음에 이제 넣어야 되죠. 맞춰 놓은 다음에 스트링을 걸어 놓으면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당겨만 놓으면은 이렇게 서 있게 되죠.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정면에서 보면은 위치를 잘 잡은 걸 알 수 있겠네요. 여기서 아까 얘기한 듯이 이렇게 팽팽하게 맞춰주면 돼요. 지붕 쪽을.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해서 네. 한쪽이 너무 당겨지지 않도록. 자, 됐네요. 네. 이제 한번 해봐요. 네? 아니, 이거는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좀 넓게 벌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보여지겠네요. 순서는 똑같이 뒤에서부터 하면 되나요? 디바이더 맞아요. 부터? 이거 똑같아요. 여기도 똑같아요. 똑바로 수직으로 이제 편하게. 편하게 내려놓고. 확실히 여기 길이가 이렇게 네, 남는 게 보여지네요.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당길 수가 없어. 얘 타이어를 뽑기 전에는. 이제 아까 설명한 대로 전체적으로 넓어지다 보니까 차량 뒤쪽으로도 가야 되는데 차량이 막고 있기 때문에 디바이더 쪽은 조금 어쩔 수가 없는 거. 그거를 이거는 최대한 다 당기고 갈게요. 네. 팩고리를 다 당겨 놓고 같이 잡아서 이게 한계입니다. 타이어를 떼버리지 않는 이상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가 차이가 나네. 쭉 옆으로 이제 밀게 되는 거잖아요. 많이 이게. 오죠? 많이 오네요. 이게 높이가 낮기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있네요. 그리고 G
지퍼가 항상 네.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각을 잡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망가지죠. 예. 각이 망가져. 각이. 그러니까 이건 지퍼 모든 지퍼는 다 체결하고 네. 팩다운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앞쪽에 디바이더 쪽 차량의 앞쪽이죠. 차량의 앞쪽에 네. 디바이더만 하면은 이것도 거의 마무리 단계가 금방 다가올 것 같아요. 이것도 최대한 박을 수 있으면 안쪽으로 안쪽으로 박는 게 좋아요. 차에 손상이 가지 않는 한도에서 아니야. 최대한 안쪽 차 쪽으로 길이가 확실히 많이 남아. 또 안쪽으로 이 뒤쪽을 다 이제 팩다운을 했고요. 자,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도 당겨서 밟을 건데 TPU 쪽 지금 이제 폴대가 약간 이게 많이 수직이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폴대 점검 한 번만 하고 그러면은 얘는 앞에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네. 먼저 네, 먼저 조금 먼저 점검을 좀 오늘 안에 안 들어가고 밖에서 하고 있어. 네. 밖에서. 이게 보이잖아. 어, 대강 보이니까. 됐고 이제 앞에 두 개를 네. 아까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차량에 그러니까 텐트가 펼쳐진 거랑 수평이 되겠죠. 네, 수평이 되게끔. 수평이 되면서 이제 일자로 같이 폴 때.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쭉 일직선으로 맞아 떨어지고 허니콤하고 이 앞부분이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얘는 앞쪽 부분이 살짝 울었네요. 됐다. 당겨주면, 어. 당겨주면 펴졌어. 자, 이렇게 되고 여기 이제 많이 보기가 최근에 한번 봐보세요. 네. 이 상태에서 한번 당겼을 적에 네. 아무리 당겨도 각이 안 나오죠. 각이 안 나와요. 네. 그러면 안에서 폴대를 아까 얘기한 대로 네. 높여줘요. 높여주고 여기도 높여줘야 여기 상태 네. 아무리 당겨봤자 여기서 뚱거리는 게 어떻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보이네요. 여기도 아까 제가 그 확장판보다 이만큼 10cm 정도 더 네. 한 칸만, 한 칸만 더 볼게요. 이제 차량 높이가 낮은 이제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 높여서 했지만 한 번 더 높일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오, 확실히 여기 라인이 이제 맞아지는 게 좀 보이네요. 라인이 맞죠? 그리고 다시 잠가주고 그리고 얘를 빼줄게요. 예. 그 아까 저희가 디바이더를 일단 고정하기 저 앞에를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를 다 기준점을 잡아놓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거를 양쪽에 있는 총 4개를 박았는데 끝에 사이드 2개를 일단은 조금 풀러보고 일단은 앞부분 하기 위한 고정용으로만 네. 잠깐 해놓는다 생각을 하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 한쪽을 이제 각을 잡아가면서 네. 네. 확실히 아까 일반적인 높이보다 옆으로 많이 벌어지네요. 잡아놓고 옆에도 한번 잡아보죠. 여기도 여기도 풀러주고 예, 풀러줄게요. 이 부분도 일단 풀러줄게요. 예. 앞부분 고정할 때만 잠시 박아뒀고 풀러놓고 여기는 스트링을 조금만 스트링을 좀 여유있게 여유있게 예. 왜냐면 아까 폴대가 지금 높아졌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당겨져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옆쪽으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가 좀 다르죠? 아까 저기는 옆에서부터 그냥 양쪽으로만 펼치면은 네. 각이 다 잡혔는데 여기는 저기를 풀고 앞에서부터 지금 각을 다시 잡아오는 거거든요. 네. 높이가 그러니까 정확히 언엑스랑 맞지 않을 경우에 조금씩 잡아주면서 하면은 각이 또 나오네요. 그렇죠. 이게 승용차도 마찬가지 이런 방법으로 쓰면 네. 돼요. 단지 디바이더 쪽 조금 우는 거는 그렇죠. 그거는 네. 차가 막고 있어서 뒤로 더 못 가니까. 옆에는 옆으로 펼칠 수 있는데 차 쪽은 그러니까 옆에가 넓어진 만큼 뒤에가 어쩔 수 없이 네.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막상 이렇게 치면 안에 부분은 더 넓어지던데. 많이 넓죠. 그렇죠. 집으로 치면 20평대 아파트에서 30평대 <하는 거고. 웃음> 한번 중간 점검을 해볼게요. 네. 확실히 옆으로 넓어졌어. 네, 근데 지금 각은 또 살았어요. 네, 각은 다시 맞춰진 것 같아요. 스커트도 적당하게 차량 높이에 맞게끔 네. 떨어진 것 같고
안에서 한번 볼까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오, 공간이 확실히 넓어졌어. 옆으로 벌어진 만큼 넓어진 것 같습니다. 많이 넓죠? 많이 넓어요. 이렇게 해도 디바이더 쪽에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약간 좀 우는 거는 이게 어차피 밖으로 빼줘도 네. 지저분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네. 충분히 각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밖에서 이제 한 번만 보고 이 부분 정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포트 GR 좀 전고가 낮은 차량이죠. 확실히 낮았어요. 네, 많이 낮았지만은 이게 설치했을 때 어디 뭐 각이 흐트러지거나 그러진 않게 설치하는 방법 설명을 해드렸는데 주의할 거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장착을 하는 거지만 그 팩다운을 디바이더 쪽으로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각을 잡고 맨 마지막에 다시 쳐준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높이가 평균적으로 카니발처럼 이제 적당한 높이를 가진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얘기 드린 순서대로 정확히 들어가지만 요거는 높이가 좀 낮기 때문에 각을 특별히 잡아주기 위해서 뒤에 한번 쳤던 걸 다시 풀러서 조금씩 각을 정리를 해준다. 그게 이제 포인트고 그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면은 이렇게 이쁘게 오히려 또 넓게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아요. 이 폴대를 한 번 더 높였어. 10cm를 처음에 높였지만 네. 거기서 한 칸 더 한 5cm 정도 더 올렸으니까 그 일반적인 차보다 폴대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저희가 얘기 드린 대로 폴대 높이를 조정을 해도 되지만 저희가 쳐보니까 낮은 차량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아예 올려서 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기 차는 본인의 차는 한 번만 쳐보면 몇 칸이든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좀 고생하더라도 한번 차량에 맞는 세팅법을 좀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쁘게 네.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마지막 미니만 남았네요. 미니 한번 네. 마지막 네. 집에는 언제까지? 집에는 이거 다 하시고 그다음에 철수도 하고 그래야 갈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미니 쓰레기 여기 해놓고 나중에 수거를 하겠습니다. 못 잡았어. 흣! 아이고, 이제 힘이 빠졌어. 얘를. 뭐, 저 하려면 전 잘할 수 있죠. 한 칸. 45도. 끝났네요? 아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